우리나라에선 마블링이 많은 쇠고기를 최고로 치는데요. 낮은 등급이라도 바람에 말리고 물속에 묵힌 숙성 쇠고기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표현구 기자입니다. 쇠고기 전문 식당에서 고객들이 등심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이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는 최고 등급을 표시하는 이른바 2플러스급은 아닙니다.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최고입니다. 좀더 육즙도 풍부한 것 같고 이제 맛이 좀더 진한 한우 맛이라고 할까요? 맛의 비밀은 쇠고기를 40일 이상 냉장고에서 바람에 말리는 숙성 과정을 거친 데 있습니다. 수분은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육즙은 응축시켜서 말린 게 건조 숙성을 시킨 게 드라이 에이징입니다. 숙성 과정에서 안쪽에 뭉쳐있던 근섬유가 이완돼 육질이 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. 하지만 표면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20% 정도는 버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엔 차가운 물속에서 보름 이상 묵히는 수중 숙성 방식도 등장했습니다. 2등급을 숙성을 잘 시키면은 원뿔 같은 느낌. 등급을 상향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. 가정에서도 이렇게 묵히면 마블링이 없는 쇠고기라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미리 구입하셔서 김치냉장고에 내포장 또는 진공포장 하신 상태로 보관하시면 자연적으로 숙성이 됩니다. 숙성 과정에 배나 키위 같은 과일을 갈아 넣거나 고깃결과 직각으로 칼집을 내주면 쇠고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. SBS 표은구입니다.